그러니까 정확히 읽어야 돼요. 저그 사람의 온몸에서 풍기는 뭐 증거들, 표정, 말투 막. 일단 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우리가 영혼을 못 보잖아요. 이것도 신기하죠. 영혼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저 영혼 상태를. 그러니까 예리하게 읽어내는 그게 이제 사회지능인데, 사회성 같은 건데, 영성지능에 기반해서 감정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의도도 읽어내야 돼요. 이런 게다 보살도에는 직결돼 있죠. 딱그 움직이는 그 형체는 없는데 바람처럼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이 저기 있구나 하는 거 알듯이 중용해 보면 바람에 비유하거든요. 사람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그 중용에 이런 게 나와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 소리가 저 사람 마음에서 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밖으로 지금 말과 행동이 표정이 드러났는지를 읽어내라는 거예요. 속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욕심에서 나온 건지 양심에서 나온 건지 그걸로 이제 기륭을 보는 거거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 보살도 수행이에요. 육바라밀 공부, 이니에이지 공부는 이제 이거거든요. 견성은 자기 혼자 그냥 암자에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기 혼자 자기 내면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남의 속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보살도 공부는 중생을 떠나면 안 돼요. 사람들 속에서 닦아야만 되는 이유가 이거. 그러니까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 궁극의 사회성이죠. 보살도는. 지금 이 인간관계 잘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본단 말이에요. 보살도는. 그래서 상대방도 죄 못짓게 한 수를 계속 도가는 게 중요. 상대방이 언감행심, 아유, 저긴 됐다 하게. 상대방이 막 역지사지질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도 저기서 뭘 뜯어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먹을 게 없다, 저기는. 집에 뭔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먹을 게 없다. 이런 느낌 나도 좋아요. 그래서 좀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누울 자리만 있으면 다리를 뻗어요, 원래 사람은. 그게 저기 뭐죠? 장르가 달라서 그렇지 다들 뭔가 있잖아요. 사람이 누울 자리만 보면 원하는 거, 본인이 제일 원하는 건 어떻게든 이루어보고 싶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써서 이루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데 누군가가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이 틈을 보이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하늘에 감사해요. 아버지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이거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고가 오판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신호를 암묵적으로 말로 굳이 안 해도 계속 보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산다는 게 경영한다는 게막 올라탈라는 놈 제압하면서. 이런 거예요. 암바 걸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대화 나누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활이라도 꺾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병에 걸리면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말로 좋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몰아넣어 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해 온다니까요.